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업계의 호재와 화제 속 주인공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블록체인 언택트 미드업의 아나운서 박인미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K컬처는 이미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트렌드 문화가 되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K-POP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실 언택트 미드업의 주인공은 바로 이 K-POP 클릭의 박성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K-POP 클릭의 박성진입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 먼저 이 K-POP 클릭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K-POP 클릭은 지난 25년간의 K-POP 현장에서의 산업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서울 명동 남산과 광진구 그리고 제주도에 위치한 교육 캠퍼스를 기반을 두고 있고요. 다양한 방송사, 예술 대학교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의 어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을 통해서 현재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K-POP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리고 이제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K-POP의 대표 브랜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K-POP 클릭은 온 오프라인 콘텐츠에 최적화된 고객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타 플랫폼과 차별화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네, 국내에 지금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티켓을 유통하고 소비하고 송출하고 하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K-POP에 관련된 콘텐츠만을 유통한다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계획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현역에 있는 많은 기획사들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의 콘텐츠들을 이렇게 뭐 장르가 다양하고 문화가 복잡한 그런 플랫폼 속에 녹여내는 것이 아니고 해외 팬들도 적극적으로 K-POP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K-POP 콘텐츠의 전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K-POP의 위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뭐 BTS, 블랙핑크, 엑소 등 글로벌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럼 이러한 인기를 미리 예측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의 한류가 지금 같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년 정도의 꽤 긴 시간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류가 발전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순간순간 현장에서 계속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팬미팅 현장들 그리고 그 팬미팅 현장들에서 한국의 아티스트분들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해외 팬들이 현장에서 통역이 없이 바로 웃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을 네. 거고요. 그런 순간들 보면 없던 애국심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뭐 싸이 씨가 뭐 강남 스타일로 했듯이 네. 지금 이제 뭐 BTS가 전 세계 대표 K-POP 브랜드가 돼 있는데요. 대단한 애국심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한국을 알린다는 어떤 자긍심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남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네. 듣기로는 대표님께서 네. 엔터 쪽으로도 일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25년 전부터 이제 기획사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이겠죠. 가수도 양성하고 연기자들도 스카우트 캐스팅을 해서 데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음반 제작도 맡아서 네, 하시고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워낙 이렇게 이제 또 엔터 쪽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문화를 보는 눈이 좀 네.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 한류 문화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해외에서 팬미팅을 한다든지 해외 학생들을 한국으로 이제 모이게 해서 네. 엔터테인먼트 교육하는 일들을 해보면 이제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3년차 정도 연습생이면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의 한 슈퍼스타 정도의 급의 역량과 비주얼과 재능들이 이미 갖춰져 있을 거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대한민국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류가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한류는 10년, 20년, 30년 끄떡없이 버티고 건재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근데 최근 들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화산업 콘텐츠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K-POP 클릭은 어떤가요? 예, 코로나는 어차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요. 그렇죠. 예, 전 세계의 문제이고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예, 뭐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인구들이 그렇게 버텨갈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랜선 콘서트 뭐 이런 어떤 비대면의 장르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예전 과거는 오프라인에서 한정됐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반복된 어떤 이 체험을 했었던 많은 전문 그 방송인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공연 콘텐츠를 해외로 같이 전송을 하는 그래서 어떤 장벽이 허물어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구축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동안 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나요? 예, 신인들을 발굴하는 엔터테인먼트 일부터 시작해서요. 네.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는 엔터테인먼트 K-POP을 교육하는 일들에 좀 전념해 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는 CJ MNET에서 기획하고 진행했었던 프로듀서 101이라고 하는 핑맥 말씀하시는 거죠? 네, 히트했었던 프로그램. 정말 히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유명한 스타 트레이너들이 네, 같이 참여해서 교육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투표 엄청 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진행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KBS에서 진행하는 이제 전 세계 K-POP 팬들 대상으로 하는 커버 댄스 대회, 그러니까 K-POP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학생들, 한국으로 모여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전담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의 이제 메인 사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네. 최근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비대면 콘서트들을 뭐 더보이즈라고 하는 팀이나 CIX, 뭐 김현중 씨부터 네. 시작해서 뭐 트로트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남진, 조항조, 김현자 선생님들 네. 그리고 이제 송혜 선생님까지도 비대면 콘서트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공연 진행뿐만 아니라 또 이곳을 네. 교육하는 데까지 한 발 더 네. 나아가셨습니다. 네, 대표님 그 K-POP 클릭 프로젝트도 있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K-POP 클릭은 블록체인 기술과 K-POP 티켓팅 이 시스템을 결합하여서 전 세계 팬들에게 K-POP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K-POP 클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 광고 노출과 좋아요 그다음에 뭐 어떤 댓글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 따라서 보상하는 이런 방식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K-POP 클릭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K-POP 클릭을 활용함으로써 보상 체계를 통해서 생태계 내에서 서비스 이용 및 활성화 활동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는 코인이 바로 K-POP 클릭 코인인 거죠?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티켓팅을 통해 코인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코인으로 플랫폼 내에서 K-POP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요. 네. 현금으로 구매할 때보다는 이제 저희 코인으로 하게 되면 할인된 금액으로도 저희 콘텐츠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이 K-POP 클릭 이 플랫폼 안에 99펀의 기능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99펀은 티켓팅 예약을 연습하는 사이트죠. 네. 요즘 이 티켓팅 예약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모래시계라고 하는데 모래시계 같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순간 빠른 시간 안에 그 티켓들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맞아요, 팬분들이 가슴 이렇게 네. 굉장히 두려워하고 손을 막 떨고 수강 신청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반복적인 그래서 이제 가수들도 리허설을 하고 많은 이제 무대를 서게 되면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게 되면 이제 자신감 있는 그런 어떤 공연을 보여줄 수 있듯이 팬들도 네. 티켓을 갈 때 당당하게 손가락을 클릭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이름이 K-POP 클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회원들이 현재 입이 62만 명이 있으신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네.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K-POP 클릭을 클릭 하는 날이 더 많아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K-POP 클릭에서 진행할 프로젝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콘텐츠 사용자들도 소액 결제나 KPC 토큰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포스트를 큐레이팅하고 홍보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요. 독립적인 콘텐츠 창작자, 아마추어 등과 어떤 소비자들,
해서 이제 함께 기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 외 원스톱 콘텐츠 샵을 구축하여서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스마트 계약과 스마트 재산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고 만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이 K-POP 클릭의 비전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K-POP 클릭은 이제 전 세계에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태권도가 국기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많은 태권도 인구들이 양성이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난 수량으로 쌓이게 됐는데요. 네. 예. 태권도가 한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기를 선양하는 어떤 큰 스포츠 종목이었다고 하면 저희 K-POP 클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K-POP계의 국기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근본적인 사업 중에 한 가지는 K-POP 트레이너들을 양성해서 해외로 그 자격증을 부여하고 해외에 많이 진출을 시켜서 K-POP에 대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콘서트에 대해서나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저희가 오픈 준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K-POP 팬들이 해외 팬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어렵게 많은 곳을 헤매다 다니지 않도록 저희 K-POP 클릭 안에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K-POP 콘텐츠의 장벽이 없어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저희 비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작사와 기획사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최고의 K-POP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박성진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POP 클릭 플랫폼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K-POP 생태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최고의 문화 한류 프로젝트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이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K-POP 클릭의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한 블록체인 언택트 미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